위험한 세 번째 사건이네요. 그러게, 아무래도 이 원안에 의한 연쇄살인 가능성이 있어. 네. 이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 어? 수사 집중해. 알겠습니다. 당사자 할망가 좀 찾아봐. 너 봉구 맞지? 맞지? 나 장구 맞지? 맞지? 아이씨!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맞지? 맞지? 나 때문에 깜짝 놀란 거 맞지? 맞지? 내가 너무 훅 들어온 거 맞지? 어? 이 아저씨 형사인 거 보니까 여기 사건 현장 맞지? 맞지? 야, 여기 들어오는 데 아니야. 나가, 나가서 놀아. 야, 나한테 지금 야라고 한 거 맞지? 맞지? 내 이름 여기 장구라고 써 있는 거 맞지? 맞지? 나 장구한테 까불면 장구처럼 덩기덕풍덕한데 맞지? 맞지? 그래, 장구야. 여기 놀이터 가서 놀아. 여기 일해야 되니까. 자, 나가, 얼른 야, 나가. 너 어제 여기서 막 이 집 문 따는 아저씨 봤다 그랬잖아. 너 뭐 봤어? 맞지? 내가 문 따는 아저씨 본 거 맞지? 어. 그 아저씨 문을 따고 있길래 그래. 내가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하니까 이 아저씨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기 시작했지. 오. 쫓아갔지. 오. 30분째 쫓아가고 40분, 50분, 1시간 동안 달렸지. 오. 왜 그래? 나 잘 달리는 거 맞지? 맞지? 나 단거리보다 장거리가 강한 거 맞지? 맞지? 오. 이 녀석들이 지금 뭐 장난해 지금? 헛소리하지 말고 나가, 나가. 에이, 야, 그 아저씨 말고 너 여기서 진짜 이상한 아저씨 봤다 그랬잖아? 너 진짜 봤어? 맞지? 어. 내가 진짜 이상한 아저씨 본 거 맞지? 어. 그 아저씨 키가 이만하고 어. 눈썹이 찍고 어.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어. 여기 상처가 하나 있지? 그래. 계속 얘기해봐. 근데 꼭 나만 보면 어. 욕하고 소리 지르고 꼭 이런 말을 했지. 뭐. 에휴, 지혜미 닮아서 멍청하긴. 어? 뭐? 왜 그래? 우리 아빠 맞지? 맞지? 야, 우리 아빠 용의자로 훅 들어온 거 맞지? 그런 거 맞지? 맞지? 오, 한마디면 우리 아빠 구속돼서 별 달 뻔한 거 맞지? 맞지? 어? 별이면은 별에서 온 구대 쏴리 하는 거 맞지? 맞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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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장난친대 나가 나 훅 들어왔다가 어? 훅 나가는 거 맞지? 야 우리 훅 들어왔다 훅 나가자 저 야 여기 지금 못 들어오게 막으라니까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반장님 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 친구를 불러야겠어 누구요? 미스터 K 사물에 손을 대면 그 사물의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사이코메트리 미스터 K. 에이 말도 안 돼. 응? 그럼 내가 뭐 건드리면 이 사람이 내 기억을 해낸다 뭐 이런 거예요? 야, 뭐 이렇게 건드리면 당신 어릴 때부터 우등생이었지.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욕도 잘했어. 에이 욕 좀 그만해 그러니까. 아, 죄송해요. 자자자 뭐 단서 대변 거 좀 찾아봐. 알겠습니다. 아, 보자. 잠시만요. 여기 있는 이 선글라스. 응? 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게 왜? 남자들만 쓰는 선글라스거든요. 응? 이 방엔 여자가 살았는데? 그래? 미스터 K 확인해봐. 여기요. 범인으로 보이는 남자 얼굴 보여. 응.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 이 선글라스 사기 명품 선글라스 샵으로 들어갔어요. 결제를 하고 있어요. 30만 원을 결제. 안 돼! 나보다 5만 원 싸게 샀어요. 안 돼. 할인 안 한다 그랬단 말이야. 한정판이라고 할인 안 한다 그랬단. 너 장난이 지금? 어? 뭐 하는 거야? 에이. 반장님 여기 파일 처리 나왔는데 그게 뭐야? 종이도 찢어져 있고 어. 볼펜도 있고 범인 거 같은데요? 그래? 미스터 K 확인해봐. 여기요. 또다시 범인으로 보는 남자 얼굴이 보여. 맞아요. 범인이 사용했던 볼펜이 피해자한테 강제로 문서 작성을 시키고 있어요. 범인 거리가 돈이 아니라 문서였어요. 어? 문서 내용을 확인해 볼게. 어, 무슨 계약서 같은데. 어, 안 돼. 한문이에요. 어? 못 읽겠어. 뭐야? 제 2외국 독일어였어요. 모든 다 방어법했다. 뭐야? 이게 장난해 지금? 이거 확 그냥. 오늘 밤 절대 강남은 가지 마세요. 아, 강남은 왜? 차 막혀요. 에? 뭐야? 어, 당연히 누구나 다 알겠다 차 막히는 거죠. 아우, 그냥 아, 어떡하죠? 큰일 났는 게 잡히는 것도 없이 야 빨리 찾아보자. 네 그래도. 알겠습니다. 보자. 내가 다 봤어요. 뭐야? 아가씨 여기 들어오는 데 아니에요. 저기 나가요. 가. 또 죽일 거예요.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또 죽일 거예요. 범인이 또 누굴 죽일 거란 얘기야? 오늘 저녁 메뉴는 또 죽일 거예요. 예? 엄마가 맨날 죽만 끓여줘. 콩죽, 팥죽, 매생이 죽일 거예요. 아, 밥 먹고 싶어. 무슨 소리야?
야, 내보내. 밥을 왜 여기 와서 찾아? 저리 가세요. 이상한 얘기라고. 야, 김형사, 아무래도 이거 돈을 노린 것 같아. 네. 찾아봐. 매일같이 80억 썼어요.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80억 썼어요. 돈을 80억씩 썼단 얘기야? 그는 팥 씹어 썼어요. 팥. 콩 말고 팥 씹어 썼어요. 말 좀 한 번 해지 말아들어요. 뭐? 그는 편식이 너무나도 심해서 팥 씹어 썼어요. 뭔 소리야? 내보내.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서 정말.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냥. 있어. 당신은 죽었었어야 돼요.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당신은 죽었었어야 돼요. 아니 내가 죽었었어야 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죽었었어야 돼요. 에? 구두 죽었었어야 돼요. 뭐야 이거? 맨날 이렇게 구두 꺾어 신지 말고 죽었 한번 써봐요. 말 좀 한 번 해주면 알아들어요. 제... 당신은 죽었었어야 돼요. 아, 범인 잡고 싶다. 동네에서만 세 번째 사건이네요. 그러게 말이야. 이 사건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어. 집중해야 돼. 알겠습니다. 단서 될 만한 거 좀 찾아보자고. 네. 보자. 나 장구 맞지? 맞지? 너는 봉구 맞지? 맞지? 나 장구한테 까불면 장구처럼 덩기덕 쿵덕한데 맞지? 맞지? 어, 야, 씨. 꼼짝마. 뭐야 이거? 안 속는 거 맞지? 맞지? 내가 너무 흩들어온 거 맞지? 맞지? 야, 이 녀석들아 여기 오는 데 아니야. 저기 놀이터 가서 놀아. 아, 자식들. 야, 너 어제 여기서 이 집 담 넘는 아저씨 봤다 그랬잖아. 맞지? 제가 여기서 담 넘는 아저씨 본 거 맞지? 어떤 아저씨가 담을 넘길래 내가 무서워서 전봇대 뒤에 딱 숨어서 지켜봤지. 근데 그 아저씨가 멀리 달려가더니 그 멀리 있는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멀어지기 시작했지. 300m, 500m. 내가 번호판을 딱 봤지. 경기 더해 5-4. 왜 그래? 나 눈 좋은 거 맞지? 뭐? 맞지? 맞지? 멀리까지 보이는 거 맞지? 맞지? 야, 저기 저 뒤에 예쁜 여자. 오, 싹 다 뜯어 꽂힌 거 맞지? 맞지? 아이 녀석들. 쓸데없는 사지 말고 차 번호가 뭐였어? 그래서 차 번호가 왜 그래? 왜 그래? 나 눈은 좋은데 머리 나쁜 거 맞지? 맞지? 예, 쓸데없는 사지 말고 나가. 야, 그거 말고 너 여기서 뭐 막 태우는 아저씨 봤다 그랬잖아. 맞지? 내가 여기서 뭐 태우는 아저씨 본 거 맞지? 어떤 아저씨가 뭘 막 태우고 있길래 내가 뒤에서 지켜봤지. 그래서 아저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니 이 아저씨가 뭘 태우지? 하고 불을 이렇게 뒤져봤지. 불을 계속 뒤지다 보니까 왜 그래? 나 밤에 오줌 싸는 거 맞지? 맞지? 그리고 엄마가 야! 하고 등짝을 훅 떠나는 거 맞지? 맞지?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아이 정말 당신 닮아서 이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싸우는 거 맞지? 맞지? 싸우면 나는 김두한, 난 시라소니. 따동! 바람처럼 스쳐가는 거 맞지? 맞지? 야, 이 자식들 이것들. 야, 쓸데없는 거 나가 이 녀석. 야, 우리 훅 들어왔다가 훅 나가는 거 맞지? 맞지? 자, 이 자식들 지금 장난해 치고 말이야. 사내들이네. 여기 저 출입통제 확실히 하라니까 그래. 죄송합니다, 반장님. 어? 안 되겠어. 아무래도 이 친구를 불러야겠어. 누구요? 미스터 K. 이분이 누군데요? 사물에 손을 대는 그 사물에 대한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사이코메트리 미스터 K. 말도 안 돼. 그럼 내가 건드리면 내 기억을 읽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드리면 당신은 어릴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지.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가 수영복이 훌렁 벗겨졌었지. 맞아. 그만 읽어요. 이상한 소리라고. 이 자식 뭐 하는 거야 지금? 가만 있어, 미스터 K. 이거 자켓 네 거 아니야? 아닌데요. 김형사 네 거야? 제 것도 아닌데요? 내 것도 아닌데. 혹시 범인 거 아닐까요? 미스터 K, 확인해봐. 범인으로 보이는 남자 얼굴이 보여요. 검정색 SUV처럼. 맞아요, 범인이 타고 있어요.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추적해볼게요. 범인의 집으로 가는 것 같은데. 청담동 고급 빌라촌. 안 돼! 안 돼! 왜 그래요? 나보다 잘 살아요! 예?
화장실은 세 개에다 마당에 기도 키워. 어? 장난 아니야. 대박 사건. 범죄자가 왜 이렇게 잘 살아? 빨리 범인 잡아. 잡으려고 하잖아 지금. 어? 아, 자식이 뭐. 어, 반장님. 왜 그래? 여기 깨진 CD가 있는데 혹시 범인 거 아닐까요? 미스터 K. 여기요. 또 다시 범인으로 보이는 남자 얼굴이 보여. 맞아요. 범인 CD예요. 범인이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틀었던 음악이에요. 유명한 OST 레리코예. 범인이 또 다시 음악을 틀었어요. 레리코, 레리코. 안 돼, 안 돼. 레리코! 왜 그래? 지겨워요. 네? 레리코 이제 못 듣겠어요 진짜. 연예인들도 뭐. 맨날 뭐가 패러디만 하면 레리코 패러디하고 각종 버전별로 나오고 이러다 막 불교 버전 이런 것도 나오겠어요. 네? 레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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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뭐해 개 개인기를 하고 그래? 자식 좀 있어 장난이지 마.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곧 반장님을 찾아올 거예요. 누가 날 찾아와? 황사요. 에? 뭐? 마스크 쓰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헛소리야 지금? 아 정말. 반장님, 사건이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 단서될 만한 거 찾아보자고. 예, 알겠습니다. 아, 내가 다 봤어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가씨, 이런 데 들어오는 데 아니에요. 나가, 나가. 나가요, 나가. 더 이상 살인은 안 돼요.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더 이상 살인은 안 돼요. 지금 범인이랑 통화하는 거야? 더 이상 부대찌개에 넣는 살인은 안 돼요. 살이 좀 그만 추가해요. 더 이상 떡살이, 햄살이, 라면, 살이는 안 돼요. 아, 국물 다 졸았어. 뭐, 뭔 소리야? 여봐,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내보내, 내보내! 저리 가세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김형사. 네? 왜 범인은 이 여자를 노렸을까? 글쎄요. 그는 그녀의 긴 머리를 좋아했어.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그는 평소에 그녀의 긴 머리를 좋아했어. 범인이 긴 머리 여자만 노렸단 얘기야? 그는 그녀가 튀겨주는 긴 마리를 좋아했어요. 뭐? 계란말이 말고 긴 마리. 말 좀 한 번 해지 말아들어. 뭐? 그는 그녀의 긴 마리를 좋아했어. 아, 긴 마리 얘기라고 있어. 내보내. 아, 저리 가세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 수법으로 보니까 굉장히 잔인한 놈 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정말 겁나겠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정말 겁나겠어요. 겁나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커피 정말 겁나겠어요. 에? 뭐? 아메리카노 샷 추가했더니 잠도 안 올 정도로 정말 겁나겠어요. 말 좀 한 번 해 좀 알아들어요. 이 커피 정말 겁나겠어요. 아 겁났어요. 세 번째 사건이네요. 그러게 말이야. 이 사건 온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 집중해야 돼. 알겠습니다. 단서 될 만한 거 좀 찾아보자. 네. 보자. 자, 나 장구 맞지? 맞지? 너는 봉구 맞지? 맞지? 야, 야, 야. 여기 어른들 일해야 되니까 저기 나가. 아, 나가서 놀아. 아, 응? 이 자식. 범인은 한 명이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같죠? 아저씨, 응? 내가 정확하게 알지? 뭘 알아? 다섯 명? 아니야. 4명? 아니야. 그럼. 아니야. 뭐? 아니야. 어? 어? 왜 그래? 딱 내 사이즈 맞지? 맞지? 맞아! 확 들어간 거! 확 들어간 거! 맞지? 맞지? 지금 장난해? 자자자 놀이터 가서 놀아! 얼른 나가 나가! 야! 너 어제 이 집에서 돈가방 들고 나오는 아저씨 봤다 그랬잖아! 돈가방? 맞지? 내가 돈가방 든 아저씨 본 거 맞지? 내가 그 아저씨를 막 쫓아갔는데 아저씨가 엄청나게 빨라서 우리 막 점점 멀어졌지? 100m, 300m, 500m까지! 그래서 큰 소리로 도둑이야! 도둑이야! 했더니 저 멀리 아저씨가 나를 딱 째려봤지. 어? 왜 그래? 그래? 나 발성 좋은 거 맞지? 맞지? 완전 멀리까지 잘 들리는 거 맞지? 맞지? 완전 복식호흡으로 훅 들어온 거, 훅 들어온 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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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 녀석들 이제 저 헛소리 하지 말고 저 놀이터 가서 놀아. 얼른 나가. 아유. 나가 나가 나가. 야 너 그 아저씨 말고 어제 진짜 무서운 아저씨도 봤다 그랬잖아. 맞지? 그래. 내가 엄청 무서운 아저씨 본 거 맞지? 그 아저씨 막 한 손에 칼을 들고 사람들한테 막 휘둘리고 막 들이대고 그랬지. 그래서 나를 딱 보더니 씩 웃으면서 막 성큼성큼 다가왔지. 자세히 보니까 한 손에는 칼이 한 손에는 왜 그래? 파인애플 아저씨 맞지? 맞지? 맞아. 파인애플 내 입으로 훅 들어온 거 맞지? 장난하지 마. 얼른 집에 들어가.
우리 훅 들어왔다가 훅 나가는 거. 맞지? 맞지? 자, 니네 혼나 일로 와. 일로 와. 자. 에이. 예. 여기 출입 통제 확실히 해. 어? 아,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 친구를 불러야겠어. 누구요? 미스터 K. 이분이 누군데요? 사물에 손을 대는 그 사물에 대한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사이코메트리 미스터 K. 에이 말도 안 돼.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만지면 내 기억을 읽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만. 당신은 술을 먹으면 옷을 벗는 안 좋은 버릇이 있지. 어제도 술을 많이 마셨어. 어, 그만 읽어요. 아, 이거 일어나요. 미쳤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김영수 안 되겠다. 그 증거물 있지? 아, 네. 여기 흙 묻은 신발이 나왔어. 미스터 키 확인해봐. 여기. 범인으로 보이는 남자 얼굴이 보여. 네. 맞아요. 범인 거예요. 범인이 범행 도구를 유기하기 위해 차를 타고 산으로 가고 있어요. 추적해볼게요. 네. 지리산 쪽이에요. 지리산 입구에서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다시 좌회전, 우회전. 안 돼! 안 돼! 왜 그래요? 멀미나요! 네? 뭐? 저 더할 것 같아. 산길을 왜 이렇게 꼬불꼬불해? 고지대인가 봐. 귀도 좀 멍멍해. 뭐가 귀가 멍멍해? 지금 나랑 장난해, 이 자식. 반장님 입고 있는 그 옷 당장 벗으세요. 이 옷은 왜? 안 어울려요. 뭐? 그런 거 어디서 구했어? 야! 이거 엄마가 백화점에서 사왔어! 안 어울리긴 해요. 저 정신 차려. 예. 이거 치우고 빨리 저기 단서 될 만한 거 좀 찾아봐. 알겠습니다. 내가 다 봤어. 여기 오시면 안 되는데? 아가씨! 아, 이런 데 들어오는 거 아니야? 저, 나가요, 나가. 에이. 김영사, 네? 현장 보존이 근데 잘 안 된 것 같아. 그런 것 같은데. 응? 사방이 다 피었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온 사방이 다 피었어요. 당신 범행 현장에 있었단 얘기야? 벚꽃이 온 사방이 다 피었어요. 예? 꼴배기 싫은 연인들이 판치는 벚꽃이 온 사방이 다 피었어요. 어? 바람이나 피어라. 바람을 왜? 그게 무슨 소리야? 말 좀 한 번 해지 말아들어요. 뭐? 아 외로워. 왜? 내보내 내보내. 우리 가세요. 정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김영사 네? 그나저나 이거 범행 도구가 뭐였을까? 글쎄요. 정확히 칼에 맞았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정확히 칼에 맞았어요. 피해자가 칼에 맞았단 얘기야? 오늘 급식 메뉴는 정확히 칼에 맞았어요. 칼이에요? 당근만 잔뜩 들어있는 칼에 맞았어요. 네? 말 좀 한 번 해주면 알아들어. 네? 무슨 소리야? 아 짜장 땡겨. 짜장이가 땡 내보내 내보내 내보내. 제발 좀 가세요. 김영사 이거 아무튼 범인 빨리 잡아야 돼. 안 그러면 추가 범행 생긴다. 추가 범행이요? 그래. 아, 시간이 다 됐군. 곧 유괴할 거예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곧 유괴할 거예요. 범인이 또 누군가를 유괴한다는 얘기야? 드라마 곧 유괴할 거예요. 뭐? 드라마 사회 오해 유괴. 유괴? 뭔 소리? 육회지! 육회는 고기고요. 뭐? 예? 그럼 8회, 9회 다음 뭐야? 10회. 10회? 드라마 곧 유괴할 거예요. 어? 말 좀 한 번 해주면 알아들어. 예? 무슨 소리야? 아 정도전 겁나 섹시해. 뭐? 뭐? 범인 잡고 싶다!